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 인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올해 3년차 직원 이재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환경보호와 탄소 발자국 줄이기 네, 실천을 하고 있는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중 하나가 오르막길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서울 복지타운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 재단은 8층부터 9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조언돌봄 인증심사위원 및 선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류심사 결과 보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심사위원 교육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조식 이벤트를 하거든요. 네, 오늘은 또 비건을 위한 샐러드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보호나 탄소발자국 줄이기가 또 화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 준비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되게 좀 관종 같은데 발열 체크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일단 오면은 바로 택배가 왔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예. 아, 지금 택배 놓는 곳에 왔는데 다른 팀 택배가 와 있어요. 예, 저는 그 좋은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팀 택배도 챙겨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도시락을 받아왔는데요. 수저는 저희가 플라스틱 수저를 안 쓰기 때문에 각자 개인마다 수저를 따로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재단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일상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에 고기 빼고 샐러드 그냥 해가지고 먹는 기분입니다. 굳이 왜 채식을 하냐, 채식 이벤트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샐러드를 주는 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고기를 저희가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환경 파괴를 엄청 시킨대요. 그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채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작은 변화일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이 뒤에 포스터 보이시나요? 네, 그 저희가 그 제휴하고 있는 그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 텀블러를 들고 음료수를 받아오면은 이 쿠폰에다가 그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 도장을 다 받아서 저희 가져가면은 에코백이나 손수건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물건들로 이제 교환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맛있게 다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인증심사위원 교육 업무고요. 오늘은 강의 의뢰서를 작성을 조금 해야 돼요. 네, 보시면은 교육 개요 같은 걸 써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써가지고 기타 요청사항 같은 걸 작성해서 네, 교육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인증심사위원 서류심사 결과 보고도 써야 되는데요. 그 백지죠 일단? 네, 굉장히 막막한 상태고 그 머릿속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을 잘 고민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 밥을 먹고 돌아왔고요. 제가 오후에 해야 할 업무는 서류 정리인데요. 심사위원 지원하셨던 분들 서류를 들어온 순서별로 정리를 해야 할 업무입니다. 아마 이것만 끝나면 이제 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집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퇴근하고 갈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저는 퇴근하고 이제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으로 가는 이유는 네, 요 병뚜껑을 기부를 하면 업사이클을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역 옥상정원에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네, 작게나마 그래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네, 이렇게 발품을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알맹상점이 있는 서울역 옥상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오시면 바로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오시면 경치가 정말 좋고요. 정원도 너무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혼자서 와도 좋지만 네,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와도 너무너무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네, 이곳이 바로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인데요. 일단은 보면은
3시부터 8시까지 오픈하기 때문에 저 같은 직장인이 오기에 굉장히 네.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병뚜껑 기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게 저희가 지금 40g 나오셨네요. 양이 네. 좀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양이 미비한 게 제일 좋아요. 얘는 선배들 선별 안 돼서 저희가 따로 받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뒤에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네네. 분리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 예. 네. 이틀이면은 여기 있는 상자 갖다 차가지고 포대자루에다가 다 담아놓는다고 하시네요. 그 병뚜껑 기분은 다 마쳤고요. 구경을 하면은 재밌는 물건들이 진짜 많아요. 병뚜껑으로 만든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예쁜 물건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굉장히 귀여운 비누들도 팔고 있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차나 네, 커피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무로 만들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수저 세트도 팔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 마스크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다이용 마스크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이 기계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기계인데요. 플라스틱 체험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신 퀴즈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퀴즈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다 풀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동물 코끼리를 살리기 위해서 네네. 한 거거든요. 장갑은 두 겹씩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녹여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 그림. 오, 네. 아, 대박이다. 잘 나왔어. 아, 네, 너무 잘 나왔어. 아, 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네. 버린 플라스틱이 이렇게 예쁜 카라비너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네, 오늘 알맹상점에 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다양한 상품들도 구경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특히 제가 모은 병뚜껑을 직접 기부도 하고 제가 기부한 병뚜껑으로 이렇게 직접 상품도 제품도 만드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특히 단순히 이제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것 같고요. 아,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곳에 와서 체험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하루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